마침내 주사일제가 대선판에 등장했다.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.1 대선 1호 공약으로 주사일제를 내걸었다.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라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신노동법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. 심 의원은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다. 시민으로서 일하고 있으면 노동자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. 기자회견 내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던 심 의원은 쉴 권리 역시 중요하다며 주사일제 근무 주 32시간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.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입니다. 유럽연합은 1993년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사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. 도혜민 에디터, 하이민, 두의 터프포스트, 케야